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척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얘기를 했고요. 그럼 너는 누구니? 얘기를 했더니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잘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길을 닦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네.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이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 있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기에 여기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생각이 나죠. 자,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죠? 이 노예로 사는 것을 구하고자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10가지 재앙이 있도록 안 보내주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인데,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적것, 장자의 죽음을 예고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그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는 죽지 않았던 그런 사건을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죄의 노예된 우리들을,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킬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세례 요한은 이미 어린 양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는 스스로 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수없이 이렇게 많은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낸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대속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의미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은 3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뭐라고요? 먼저 계심이라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먼저 계시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죠? 영원 전부터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죠. 그러면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잖아요.
그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교통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들이 만남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친척, 그냥 나와 같은 사람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평범한 한 사람으로 이 예수님이 알았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나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이 세례 요한이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32절로 34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33절에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알죠. 알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냥 친척인지 알았지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 물세례해라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자가 있다 그가 메시아다 얘기를 해서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어요. 난 이걸 보면서 아,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데 성령이 누구 머리 위에 이렇게 머무는 거 보입니까? 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트롯을 입고 다니며 세상의 부여로움과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적은 것으로서 가장 급력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도 좀 이런 거 알았으면 좋겠다. 야 사람이 있으면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도 좀 볼 수 있고 야, 뭐면은 우리 교회 뭐 이단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야, 저 사람은 이단이다. 이 사람은 정상이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눈으로 딱딱 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눈이 환히 밝아져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걸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요, 이제 제가 뭐 나이가 많으니까 옛날에 이제 기도원이 흥황할 때는 기도굴이 산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산에 있는 그 기도굴을 뭐 그 집처럼 튼튼하게 방수하고 막 이렇게 안 짓고 그냥 대충 짓죠. 그러니까 막 비바람은 좀 저기 막아주고 그러긴 하지만 틈새로 비가 참 많이 들어와요. 장마가 될 때. 그러면은 그 조그만 방을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밑에 딱 이렇게 방석 하나 놔두는데 비가 들어왔다가 다음에 마르면은 그 방석 밑에 뭐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겨요.
근데 저는 막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죠.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고 해가 지도록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되니까 그 곰팡이에 낀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그 방석에다 코를 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좀 그런 것 좀 성령이 내리는 사람 좀 봤으면 좋겠고 그냥 어느 사람이 이단인지 어느 사람이 뭔지 막 이렇게 환히 밝히 알고 싶어서 그렇게 참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곰팡이 낀 방석에 코를 박고 기도를 하니까 알레르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약간 이제 온도가 이렇게 막 바뀌고 좀 이렇게 기후가 바뀌고 되게 추운 곳에 간다거나 갑자기 더운 곳에 간다거나 뭔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기침이,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때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한마디 하면 기침 나오고 한마디 하면 기침이 나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길을 막는구나. 더 이상 그 곰팡이 난 데 가서 기도, 엎드려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집에서 이제 조용하게 기도를 했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막 은혜, 뭐 영성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다니지 못하게 했고요.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알게 된 것이 능력이란 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경건 생활하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낼 때 나타나는 그 열매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고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환상을 보러 다니지 마시고 야 어제 저녁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네, 네 어쩌고저쩌고 너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는 요한한테는. 근데 지금은 그 말씀 하십니까? 히브리스 1장에 보시면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끝이에요. 더 이상 계시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은 완성되어져 있고 성경 말씀은 정확 무오하여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들은 대로 말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그가 들은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말씀하셔요. 세상에는 너무나 악한 영이 많고 잡다한 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직접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나도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고자 하는 쓸데없는 허영심과 교만이 있는 자에게는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사용해서 성령의 이렇게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악한 영의 종로를 닫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신앙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 성령께서는 알려주시는 그것을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귀를 열고 기다리면은요 그건 악한 영이 틈타요.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받은 우리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쳐주시고 내주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성령님 계시는 거 믿으시죠?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를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옛날 악한 하나님 이 세상에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는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는 누가 줄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했습니다. 이 물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에 우상을 쏟으며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고 회개를 선포했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예, 그러면 이제 너는 죄를 씻었다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줬다는 물세례는 피조물인 인간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 회개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예,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의식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우리가 보시면은 이 세례를 우리가, 제가 또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인간이 주는, 피조물이 주는,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냥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의식이요, 예식이에요. 이것이 물세례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요? 믿습니다 하면은 뭐가, 누가 역사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그 신분이 변화되고, 이 속사람이 성령이 내주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변화되도록, 새롭게 탄생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직접 말했어요. 너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자가 메시아다. 이제 직접 그 말을 그때는 들었다 그랬죠. 그들은, 예, 세례 요한은 그의 손끝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손끝이에요.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끝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손끝으로 어떤 사람은 나를 가리켜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어디서나 항상 좀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디서나 내 얼굴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손끝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를 가리켜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의 손끝을 누구를 가리켜야 되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가리켜요. 근데 그 손끝이 나한테로 쓱 돌아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계속 내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끝으로 나를 가리키지 않는 사람은, 손끝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은 예수님 일 하다가 좀 억울한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아실 것이고, 내가 그 억울한 소리 듣고 비난받고 비방받고 모함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디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정말 저렇게 신앙해야 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자, 그 사람 누구를 가리킨 거죠? 예수님을 가리킨 거죠. 예수님 영광을 나타낸 거죠. 그런데 나 이 손끝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사람은요, 내가 싫은 소리 들으면 못 살아요. 왜냐면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얼굴을 세우는 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데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인정을 못 받아, 내가 뭘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뒤에서 뭐라고 그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 참을 수 없습니까? 나를 가리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누구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화 되어 있어요. 여러 명,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전철을 탔는데 한 대여섯 명이 타셨어요. 권사님이세요, 교회. 내가 직접 봤는데. 그래서 저 나질에서 한가한데 제가 그 맞은편에 앉아있어. 그 네 사람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없는 어떤 한 사람을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다고 막 짝짝꿍 치고 한 사람 내렸어요. 그때 그 내린 사람 또 흉을 보는 거예요.
또한 사람 내렸어요. 또 내린 그 사람. 아우, 저 사람은 말이지. 저렇게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우리 사람의 취미가 험담하는 거구나. 비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시더라. 교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제가 들었죠. 자, 우리는 그러지는 않는지요. 자, 남의 험담을 한다는 거는 내가 재밌어요. 왜 남의 험담을 하고 교회를 비난합니까? 나를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중심이고 내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우기 위하여 남을 밟아요. 남을 비난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해요. 나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비난하는 것은 이 손끝이 자기를 가리키는 사람이 주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죠. 그럼 배웠어요. 이제 교회에서 절대로 누구 비난 안 해요. 늘 칭찬하고 늘 좋은 얘기하고 아유, 아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까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속에는 막 전혀 저 사람 나한테 지난번에 뭐 안 좋은 소리 했지 날 흘겼지 뭐 어쩌지 속에는 되게 복잡다단해요. 그냥 참을 따름해.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가족들한테 얘기하죠. 근데 그 가족들이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교회 사람 이름 다 알아요. 자,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래요. 우리 식구들은 교회를 안 나요. 아무리 전대해도 안 돼요. 왜 안 나오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곳이라는 걸 이 저기 식구들 입으로 다 들으니까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당신도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 교회 못 가게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좀 쉬겠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손끝이 온전히 예수님을 가리키지 못하고 나를 가리키고 있는 이 생활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해도 주님의 칭찬이 되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끝이 예수님을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으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좀 정신당한 사람이 저분이 메시아다 하면은 그분이 메시아인지 믿겠어요? 같이 정신당한 사람인지 알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가리키는가? 나는 이 손끝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가리키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추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너무나 훌륭하신 그 스승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이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 하니까 믿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해요. 저분을 따르라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35절로 3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따르게 됐어요. 자기 훌륭한 스승의 말은 100% 믿고요. 또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평생을 이 제자는 열매예요. 사역의 열매예요. 꽃이에요. 그렇게 아까운 온 힘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양육하고 훈련한 이 제자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맡겨준 것 이거 어차피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사실 하늘나라 가면 이 땅의 것 갖고 가지도 못해요. 우리 생명 오라면 가야 되죠.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놔두고 가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라고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유, 그냥 아까워서 우리 주님 좀 가만히 눈 좀 감고 계세요. 이불 보자기에 딱 덮어놓고 있으면 우리 주님 모를 줄 알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좀 미련하고 나약한 인간이에요. 우리 꼬맹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숨바꼭질을 할 때 자기가 숨었다고 자기 얼굴만 딱 덮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술래가 못 보는 줄 알고, 우리가 그와 같잖아요. 딱 이불 속에 딱 숨겨놓으면 우리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근거 속에, 옷장 속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얼마나 숨겨놓고, 혹시 주님이 알고 갖고 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보관한 것은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면 다 놓아두고 갈 것을 미리 드리지 못한 채 주님 앞에서 불순종한 모습으로 책망들을 잃은 없을까요?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소득이 있는 것도 건강 주셨고 일자리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일할 수 있고 안전함을 지켜주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이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가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렇게 이 위대한,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그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훌륭한 일을 예수님을 도와서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했고,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서, 요한복음서를 이 세상에 남겨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이 되어주고 길잡이가 되어준 훌륭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이제는 자기 동생 베드로에게 가서 너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같이 데려가서 소개를 해줬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는지 40절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때 이제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시몬을 어떻게 불렀냐면 개바라 하래. 저 개바는 수리아 말이에요. 지금 뭐 이 약간 북쪽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의 그 수리아 지방의 그 수리아 언어죠. 그러니까 개바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 개바는 개바라고 안 부르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신약 성경이 전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이렇게 하죠.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철저하게 완성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길을 닦고 돕는 그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그 손끝이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손끝이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지요. 온전히 주님을 가리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까워서 숨겨놓고 보관하고 재워놓고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나만 알고 있는 그 무지한 보물은 없는지요.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낌없이 드리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신앙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